재밌다. 아니, 아유, 저거 진짜 나빠가지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누구 아, 이게 뭔 소리야? 아이, 전화 왔네. 아이, 전화기가 어딨더라. 에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왜 안 받아? 에이, 다시 해야겠다. 에이, 드라마 어디까지 봤더라? 진짜 저거 나쁜 여자 저거 어? 아, 아이 또 뭐야? 아이 누구야 이거 또? 아이 누구세요? 지랄이야! 엄마? 아니 예봉아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지구 정복하러 갔으면서 언제 하고 언제 오는 거야 지금? 엄마 있잖아 그게 아니 내가 뭐 열심히 만들고 있어 금방 할 것 같아 뭘 지금 금방 한다는 놈이 벌써 1년 반이 지났어 1년 반이 언제 좀 하게 아니 엄마 금방 할게 엄마 그래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좀 할게 여보 이거 아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엄마가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걸 알면 아주 큰일이 날 거야 아 다행이다 이것도 엄마가 여보세요 아빠? 네 아빠다 왜 전화 오셨어요? 내일 너네 엄마랑 같이 너희 집에 놀러 갈게. 에? 아 아빠! 아빠 그니까요 그게. 잠깐만요 아빠. 하여튼 그런 줄 알아. 아야 아빠 아, 아빠! 이럴 전화를 끊어버렸잖아. 어떡하지? 무슨 성과라도 보여드려야 될 텐데.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야. 아니 여보 여기가 그 실화 애봉이네 그 집인가 봐요 여보 빨리 이거 들어가서 빨리 한 소리 해야겠어요 빨리 들어갑시다 여보 아 답답해 죽겠네 빨리 들어가자 아 김인리 아 답답해 죽겠네 그냥 들어가자 여보 뭐야? 혹시 벌써 오셨나? 네, 지금 가요. 슝. 지금 나가요. 오셨어요? 아유, 왜 뭔가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제 문을 여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애몽아, 좀 씻고 다니지 그러냐? 왜 이렇게 안 씻었어? 냄새나게! 아니에요. 밤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가 좀 안 씻을 수도 있지, 뭐. 무슨 소리, 여보. 이게 사람 맨날 씻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뭐야? 방이 왜 이렇게 또 어질러놔서 돼지우레 같이? 아니에요. 이거 원래 깨끗했는데 제가 어제 연구를 하느라 그런 거예요. 하루만 그런 거예요, 하루. 내가 다 이렇게 내가 맨날 청소하고 그러라고 했잖아. 여보, 단소리 좀 해봐요. 내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저분할 수도 있지. 내가 답답해서 내가 속이 내가 차오른다 진짜로. 이것도 뭐야? 이게 집안 꼬라지 좀 마. 냄새 나는 거. 뭐야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너가 만든 거야? 네. 이거 뭐야? 그냥 별것도 아닌 거잖아. 이거 만들려고 1년 반을 기다렸어?
아유 답답해 죽겠네 진짜. 나 미쳐버리겠다. 아 여보 한마디 좀 해봐요. 아이고 이거 멋지게 생겼구만.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 아이 미쳐버리겠다 진짜로. 아 이런 방송 헛고생만 했잖아 이거. 아유 답답해 죽겠네 내가 진짜로. 아유 죄송해요. 아 맞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게 만든 게 이게 다가 아니라요 사실 더 만든 게 있어요.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아 그래 그래. 아이, 청소 좀 하고. 아유 아유 진짜구나. 아차 여기에요 여기. 아이고 자 자 제가 이 처음에 만든 발명품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슈퍼 강아지. 하니 하니 늑대야. 아니 하니 외모가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열심히 한 게 그냥 강아지 하나 키운 거밖에 없어? 아니에요. 이 강아지는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뭔데? 자, 이 강아지는 자 이렇게 들고서 자 이렇게 불을 쓸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니 아이고 아니 지금 뜬거 아버지한테 지금 불을 쓰면 어떡하니? 아버지 지금 녹았잖아 지금. 어떡할까 지금. 아버지한테 빨리 사과해.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 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 애가 이런 거 만들다가 아빠 얼굴에다가 불이 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괜찮아. 답답해 죽겠네. 하여튼 다음 건 뭐야? 아, 다음 거는 자 여기 자 울트라 슈퍼 닭. 자 제가 이 닭들을 개조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크리퍼 닭이라고 이 닭을 먹으면은 에 터져버리는 닭이를 만들었어요. 그래. 에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닭은 이 닭을 씹으면 이빨이 다 부셔져 버려요. 그래. 나쁘지 않네. 그리고 이건 불닭이라고 아주 맛있어요. 인간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니 이 자식 이거 1년 반 동안 지구 멸망을 시키랬더니 해가 양계장을 만들면 어떡해. 이걸로 테이트를 치면 어떡하냐고. 죄송해요. 아니 인간들을 좋아하게만 어떡해 이거. 여보 한마디 좀 해봐요 이거. 이거 참 잘 만들었구만. 어휴 야 이거 맛있어. 그쵸 아유 좀 매콤한. 그게 매력이에요. 답답해 죽겠나. 다음 것도 뭐니. 다음 거는 여기 있는 자 식인 식인 사파리.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가까이 가면은 이 생물들이 나와가지고 왜 안 나오지? 생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그럼 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나올 땐 잘 나와요. 그래. 이렇게 위험한 식물들을 만들어서 잔뜩 뿌려가지고 인간들을 다 먹어서 지구 멸망을 시키면 되겠네. 아주 잘했어. 그렇죠. 어머니 뭘 좀 아시네. 그래. 빨리 이거 빨리 다 풀어가지고 빨리 지구 멸망을 시켜버리자고. 좋아요. 빨리 이거 만들어. 근데 이것들은 제가 정말 아끼는 애완식물들이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다고? 예. 이거를? 예. 많이 키워서 많이 뿌릴 수가 없다고? 네. 아니 이 자식 이거 1년 반 동안 이거 열심히 양계장도 하고 늑대 강아지도 키우고 결국 이제 식물까지 길러서 밥을 하게 이 자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구멸망을 하랬다니 왜 자꾸 식물을 왜 자꾸 좋은 것만 만들어?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것들은 제가 살아가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 보면 좀... 아버지! 여보! 여보! 왼쪽 팔이 아까 뜯겼어요. 어떡해요? 괜찮아. 이렇게 위험한 식물들한테 한짝 물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답답해 죽겠다 나는 그래도.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만든 게 있는데 바로 바나나 킹! 그래 이건 좀 많이 좀 세 보이네. 이 친구는 얼마나 세냐 이거. 지구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거냐 이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귀엽잖아요. 귀여워? 네. 이게 귀엽다고?
네, 귀엽잖아요. 네. 그치, 얘들아? 바나나 얘들아, 그치? 아니, 하니 답답해 죽겠나, 여보. 이거, 말 좀 해봐. 이게 귀여워요, 여보? 아유, 이거 귀여운 거 봐라. 어? 나 이렇게 껴안은 거, 아,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아유, 미쳐버리겠다, 이거. 그래서, 이 바나나 이거 애들 귀여운 거 이거 키워가지고 뭐 했었냐, 이걸로. 글쎄요. 뭐 쓸 것 없고 그냥 귀여워서 만든 건데요. 아유, 미쳐버리겠다, 내가, 진짜로, 이거. 1년 반 동안 도대체 뭐 한 거니, 도대체? 아유, 엄마, 죄송해요. 사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 발명한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고요. 발명하긴 했지만, 저 장난식으로 발명한 거고, 이미 지구를 정복할 무기는 만들어뒀죠. 그죠. 이거 1년 반 동안 이거 열심히 만들고 나머지 다 장난친 거 맞죠, 이거? 아이, 그럼요, 그럼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나와라, 핵폭탄! 자, 이게 뭐야? 여기 있는 핵폭탄을, 이게 터뜨리기만 하면은 지구가 한 번에 펑! 하고 터져버려요. 이거 한 방만 날리면 그냥 지구가 그냥 그대로 산사조각난다, 이 말이요? 에이,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끝이에요. 이제 지구도 저희들 거라고요. 아유, 잘했어, 아주. 아유, 우리 해보기 정말 잘했다, 이거. 막, 그리면 되는 겨. 그럼요, 그럼요. 아유, 잘했어, 잘했어. 아유, 착하다, 아유. 아유, 착하다. 아유, 참 좋다, 만들어 놓으니까. 여보도 한마디 좀 해봐요, 이거. 우리 해몽이가 이렇게 이쁜 거 만들어 어때요? 아이고, 뭐 잘했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 안 되겠다, 우리 해몽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이, 가죠, 가죠. 아버지 갑시다. 가자고. 네네. 아이, 맛있는 거 좀 먹어야 되겠는데. 아, 근데 해몽아. 네? 이 포트는 뭐냐? 아, 이거요. 아,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누르시면 안 돼요. 들어가, 이거. 누르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해몽아. 그걸 터뜨리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지구 정복을 하다가 이렇게 연구소가 터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아이고, 허리야.